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스메이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그냥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네. 기업이나 지금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취미 활동처럼 이제 하는 거고 동생 동양미래대학 산학협력 맺어서 지금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동양미래 유니버시티. 네. Okay, so they are working as a team, not a corporation, from 동양미래 University, and they are having some services and devices over here. So let's get to know about these. 혹시 주로 어떤 것들인 건가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네. 전력을 시스템을 제어하는 걸 개발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고 혹은 홈 IoT를 전체적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이제 에어컨을 제어하는 거고 네. 이쪽은 멀티탭을 제어하는 건데 저희가 이 현장에 맞춰서 지금 보시다 같이 이게 카카오톡 화면인데 카카오를 통해서 멀티탭을 제어해서 이제 충전과 방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손쉽게 사용해도 되는 지금, 거죠? 네, 개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 저희가 따로 저희만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o, like they are having this power outlets which people can get to install for their homes, and they're going to let people to actually control their energy supply and energy use with this. Like bots on KakaoTalk. Okay, so they're multi-tap two kuki. Turn off the multi-tap number two, and it's going to turn it off. 시간 같은 것도 설정이 될까요? 시간은 설정은 안 되고요. 네네. 저희는 계속 버튼 형식으로. 네, 원래는 이제 타자 형식으로 했지만 저희가 좀 손쉽게 편하게 해서 버튼 형식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집에 없어도 그냥 그 서버와 연동만 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런 형식 카카오톡을 통해서 쉽게 네. 제어할 수 있도록 okay. So as long as you're connected to your KakaoTalk, you can remotely control your devices and turn off or on these outlets, power outlets.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얘기까지는 뭐 방향이 네. 없지만 저희 이런 기회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I hope you have a great day.